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을 잘한 사람이 없어서. 네. 네, 일단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건 저희 최석진 교수님과 김대원 교수님, 그리고 제가 오늘 엔딩노트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요. 소감 한 번씩 듣는 시간 갖고 싶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에디 역할을 맡았던 최석진입니다. 네. 엔딩노트라는 공연이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대본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게 되는 이제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되고 했을 때 너무너무 설레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만 어쩌면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연습실에서도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연습 많이 했던 기억이 너무 납니다. 네, 그리고 공연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되게 슬프지만 뭔가 아름답고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뭔가 공연이 끝나도 뭔가 쉽게 뭔가 여운이 가시지 않는 개인적으로 그런 공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엔딩노트라는 공연을 만들어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너무 멋진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그리고 컴퍼니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 너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엔딩노트에서 RP 여기에 박정원입니다. 처음 연습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니까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일단 오늘까지 100회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일 2회 포함 총 102회고, 그런데 오늘 100회 동안 무사히 공연을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우리 모든 상주 스탭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작진들, 대현주님, 조그만 감독님, 그리고 대현주님, 조그만 감독님, 그리고 안무 감독님 분들 진심으로 엔딩노트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에디와 알피처럼 그 이탈리아에서 느꼈던 따뜻한 햇살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따뜻한 그런 공연으로 남길 바라는 그런 작은 소감이 있는데, 이번 엔딩노트라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공연을 이끌어 주시는 항상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네, 이 귀한 시간에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까지 꼭 많은 응원과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할까요? 우리 뭐 사진 포즈 한번 할까요? 뭐 다들 뭐 우리! 아, 이런 건 아니지? 아, 사진 주세요. 네, 저희 뮤지컬 엔딩노트 내일까지 막공 잘 무사히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스탭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저희는
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